안녕하세요 여러분, 청춘을 위한 방송 이번 생에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. 오늘은 이거를 만들라는데 피디님 오늘 뭐 만드는 거죠? 되게 이거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라서 어떻게 만들지 싶은데, 그러면 제가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무드는 완성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생각보다 되게 쉬웠는데요?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? 잠깐? 이렇게 무드등이 있으면 어떤가요? 무드등 같나요? 제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,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제가 살짝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철사를 꺼내주세요. 철사를 꺼내주신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 뜨개질로 돌돌 말아줄 거예요. 이제 동글동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한 세 번 정도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짜잔! 이제 이 실로 천천히 하나씩 말아보겠습니다. 어디가 시작일까요? 거미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.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뭉친데 골고루 펴주고 펴주고. 이 수술들을 달아줄 거예요. 밑에 부분을 살짝 예쁘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자를게요, 마무리로. 됐습니다. 완성! 와,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제가 더 이쁘게 꾸몄을 텐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도 무드등보다는 완성한 것 같지 않나요? 오늘 청실랭 또 매겨봐야죠. 무드등과 드림캐쳐를 만들어봤는데요, 각각 따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청슐랭 점수는, 무드등은 빵초. 아, 너무 이거 투박하잖아요.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고요. 드림캐쳐는 1점입니다. 그래도 얘는 좀 열심히 좀만 더 노력해서 만들면 예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1점. 네, 드림캐쳐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들어서 이제 정성껏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점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. 안녕!